네, 매주 월요일은 이 글로벌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날이죠. 오늘 에스핌의 김용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온 자료가 8월 잭슨홀 미팅 때 언급한 이 목표 물가 관리제를 대선 이후에 투자 전략에 적용을 해보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으로 제가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지난주에 FRB 쪽에서 이 자료에 대해서 업로드를 했거든요. 자기네 홈페이지에다가요. 그래서 네. 이쪽 자료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향후에 좀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지만 향후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대선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대선 이슈가 좀 지워지면은 이러한 이슈가 더 부각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평균 물가 목표제 우리가 8월 잭슨홀 때 듣긴 들었는데 그것이 과연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주가하고는 어떻게 연동이 될까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좀 막연한 그런 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이 자료들을 보시면은 약간 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FRB 쪽에서 시장하고의 소통을 지금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런 식으로 알기 쉽게 표를 보면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기 쉽게 이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딱 보면 알 수가 있고 제가 종종 이 시간에 보여드렸던 PCPI 지표도 또 그쪽에서 작성을 해서 예, 오늘도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첫 번째 그림으로 이 PC 가격 지수 2% 경로에 근접하는 그런 가상 전략이다 이렇게 그들이 표현하는 FRB가 표현하는 그 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지금 저기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2%의 선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그 선이 지금 주황색, 오렌지색 선이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목표 물가 관리하는 그 물가보다 실제 물가 푸른색 선으로 되어 있는 건 좀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로금리를 유지를 해도 저 물가가 2%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만약에 이제 저게 좀 근접을 한다라고 하면은 2%에 근접을 하게 되면 이제 긴축적으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또 시장은 불안해하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목표 물가 관리제가 2012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것이 2%로 기준을 딱 매겨놓으니까 실제로 그 2%까지도 가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저 표에서 뭐가 달라지냐면 점선으로 보시면은 뒤에 이제 녹색 선으로 목표를 해놓은 것이 만약에 2023년까지 저 평균치 2%에 근접하게 하려면은 저렇게 좀 각도를 높여주게 된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2026년까지를 감안한다면 빨간색 선처럼 각도를 높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저기서 저렇게 목표를 각도를 올리게 되면은 실제 목표된 그 물가는 저 오렌지색 선보다 실제로는 저 위에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에 좀 마이너스된 부분들, 그러니까 과거에 좀 놓쳤었던 물가 상승률을 더 추가적으로 향후에 만들어서 저 오렌지색 선 위로 올리면은 이게 평균치가 2%로 따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만든다라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다라고 보면은 이제부터는 2%에 근접을 하거나 설사 2%를 넘어서는 물가가 나타나도 그것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긴축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 물가 목표 관리제라는 그 말에 앞에 평균자가 들어간 것이 어렵게 볼 것이 아니라 저 오렌지 색선의 앞에 쪽에서 좀 모자라면 뒤에서 채우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모습이 만약에 나타났을 경우에는 향후에 어떤 식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두 번째 표를 이제 그래서 가져왔는데 물론 이런 단순히 물가하고 주가하고의 상관관계만 그들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 블로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상에 나타나는 그런 조건들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뭐 이 시간에 그걸 모두 다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가하고 주가하고 상관된 부분만 제가 캡처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것은 제가 예전에도 PCPI 지수가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해가지고 보여드린 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까지 저 푸른색 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색선인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023년을 목표로 하건 2026년을 목표로 했을 경우에
저 주황색 2% 선을 훨씬 넘어선다라는 것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수치상을 놓고 보면은 녹색 선, 만약 2023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평균 물가 2%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한때는 거의 4%까지 수치상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게 꼭 GDP 성장률이나 성장률과 맞닥뜨려가지고 같은 수치를 기록하진 않아도 그런 성장률 자체도 그러면 목표 물가만큼 방향으로 가서 탄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나 물가 같은 경우가 그렇게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주가 측면에서는 저것과 거의 동행해서 움직였다라는 점을 과거 움직임을 생각을 해본다면 2023년까지의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네. 다만 2%를 목표로 해서 저렇게 급하게 물가 상승률을 만들면은 그때 가서 또 이걸 끌어내리려고 만약 넘어선 상황이 생기면 또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저렇게 붉은색처럼 2026년을 목표로 하면은 조금씩 더 조금만 더 올려도 된다라는 것이죠. 저건 3%가 조금 안 되는 수준 정도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잡자라는 그렇죠. 거죠. 예. 길게 할수록 더 안정적으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면은 빨리 가지만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이게 다시 끌어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네. 물리학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근데 만약에 먼 거리를 갔을 때 조금씩 달려가게 된다면 조금씩만 쫓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조절하기가 쉬워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물리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FRB 쪽에서 2% 평균 물가를 목표로 했을 때 2026년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투자자 관점에서는 상당히 먼 기간을 지금 FRB 쪽을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오히려 더 신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 그림에서는 이제 2023년, 2026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선거가 지나가면은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정정책을 쓸 때 2021년, 그러니까 집권 이후에 한 2년 정도까지는 그 영향이 계속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FRB가 최소한 2023년, 최대 2026년까지로 저렇게 표시를 한 거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FRB 쪽에서 밀고 있는 거는 2026년까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계획이고 만약에 정치 일정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한 1, 2년 사이는 아주 안정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대선이 마무리되고 이제 좀 조용해지고 난다면은 아마도 이러한 그 FRB 쪽의 정책이 좀 시장에 먹혀 들어가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유를 위해서 지금부터는 약간 이런 내용을 좀 감안하고 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투자 전략에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정말 씁쓸하게 흘러가는 시장 속에서 한 줄기의 빛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 대선 전후로 노이즈가 해소가 된다면 강세장 흐름 이어갈 거다라는 이야기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게 예상을 뛰어넘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1.5에서 2% 정도 선, 저도 이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1.5에서 2% 선만 되더라도 저도 이제 둔화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정책이 반전될 수도 있고 금리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감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저런 수치로 FRB 쪽에서 공개를 해버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2% 넘어갈 수도 있겠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고 2%를 넘어갔을 경우에 주가 탄력은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좀 미뤄지고 있지만 재정정책 같은 경우가 조만간 타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일정을 한번 놓고 봤을 때 계속 제가 10월 달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지금 이 일정 때문이었는데 지금 다시 보신다면은 이 11월 2일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 재무부 정책 보고서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국채 발행 일정, 내년도 1분기 국채 발행 일정이 확정돼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에 FOMC 회의입니다. 네. 그리고 저 2일하고 4일날 선거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1월 3일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게 모두 다 지금 가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저런 일정들이 더 중요하게 보여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다 묻혀져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11월 5일에 FOMC 회의 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시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이 또 나오거나 수치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2월 3일 날 대선 때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저게 묻혀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네. 대선이 일단 지나가게 되면은
지금 저렇게 붙여져 버린 그런 호재들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정말 미국 대선에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이고 지금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강세장 대비해보자라는 신호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리가 2016년에 요 전 선거 때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충격을 먹을 수도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평균 물가 목표제 같이 제도가 이제 나타날 경우라고 하고 지금 그것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설사 금리가 좀 올라가더라도 2016년 같은 그런 충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표를 하나 더 국채 수익률 표를 미국 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맨 아래 거가 당기물 푸른색 선인데 움직이지가 않고 있고 붉은색 선이 10년물인데 조금 튀어오르고 있고 30년물이 오렌지색 선인데 더 빠르게 튀어오르고 있죠. 저게 이제 경기 흐름하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표 물가가 향후에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노란색 선으로 그 세로 선을 그은 것이 있는데 저것이 대선, 그러니까 4년 전 이맘때입니다. 근데 저 대선 직후에 금리가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전후의 모습이 각계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최소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이 세로선입니다. 그게 10년물로 기준으로 놓고 봐서 10년물 1%가 도달하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의 상승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저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 정도까지만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금리 수준을 6월 2차 팬데믹 수준까지로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불안할 수가 있는데 시장이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2016년처럼 나타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표 물가 관리제하고 연동해서 생각한다면 충격보다는 기대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러한 예전에 2016년하고 같았던 점은 경기 흐름하고 정책 일정이 나타나는 그런 일정상의 문제는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 당시에 2016년은 QT 때문에 어거지로 올라갈 수 있는 금리 상승이었고 이번에는 평균 물가 목표 관리제 때문에 시장에 도움이 되는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른 점에서 오히려 이번 상승이 금리 상승이 시장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금리 상승 가능성이 강세장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SP매 김영진 대표와 함께 마켓 트렌드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 정말 첫 단추 잘 꼈으면 좋았으련만 씁쓸하게 짝이 없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멀리 뛰기 위한 이 도약이 되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